안녕하세요. 노틀담입니다. 연필과 플러스펜으로 글씨 연습할 때 차이점은 내려긋기인데요. 내려긋을 때 연필은 내려긋기를 좀 천천히 쓸 수도 있고요. 단번에 내려긋는 연습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자의 모양을 잘 익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좀 천천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랑비부터 단어를 여러 가지 필기구로 써보겠습니다. 연필로 쓸 때는 좀 천천히, 이 끝에서만 좀 빠르게 써서 끝을 가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는 조금 위에서 랑, 비도 마찬가지로 글자의 모양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연필로는 좀 천천히 씁니다. 앞은 좀 길게. 가랑비. 이제 볼펜으로 가랑비를 한번 써볼게요. 다음 단어는 개울입니다. 이에 발음은 좀 두껍기 때문에 기억을 좀 앞에다가. 이응은 최대한 동그랗게. 가로액은 일직선으로 짧게 이 라인에 맞춰서 받침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 맞춰서요. 이제 플러스펜으로 개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러스펜은 약간 내려그을 때좀 빠르게 써야 됩니다. 플러스펜으로 쓸 때는 내려긋기를 할때 단번에 내려긋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람. 가람도 연필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연필로 쓸 때는 모양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람. 글씨 연습할 때는 글씨를 너무 작게 쓰지 말고 적당히 크게 쓰시는 게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갓밝기. 연필로 먼저 써볼게요. 받침이 있을 때는 위에서. 연필로 쓸 때는 천천히. 플러스펜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음 단어는 교본에 없는 단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꼽아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가을 거지. 역시 천천히 연필로 쓸때 모양을 생각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을거지를 제가 볼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려볼 때만 좀 빠르게 해서 끝을 가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감상. 볼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써볼 단어는 곤란입니다. 곤란은 받침이 있으니까 좀 위에다가 란도 받침이 있으니까 위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곤란.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내려그을 때만 단번에 내려그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써볼 단어는 공유. 받침이 있으니까 좀 위에다가 이응은 최대한 동그랗게. 연필로 연습할 때는 좀 천천히. 가로액은 일직선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공유. 그리고 다음 단어는 구상. 이 구상은 제가 플러스 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규를 쓸때 기억은 이런 식으로. 내려긋기는 단번에, 플러스 펜으로는 단번에 내려긋습니다. 구상, 시옷도 왼쪽으로 내려긋을 때는 단번에 내려긋습니다. 구상. 다음 써볼 단어는 권리. 권리, 볼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권리, 다음 단어는 근심. 근심을 볼펜으로 써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까닥. 연필로 앞의 기억을 조금 작게. 까닥. 플러스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내려그을 때만 단번에 내려그으면 되겠습니다. 까닥. 네, 이제 마지막 단어를 써볼 건데요. 마지막 단어는 꽤. 앞에 기억을 좀 작게. 꽤.
어깨는 제가 볼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단어 연습하실 때 연필로 쓰실 때는 될수 있는 대로 좀 천천히 글씨의 모양을 잘 익히면서 쓰시면 되겠고요. 또 쓰시면서 좀 차분하게 쓰시는 습관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본에 있는 단어를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여러 개 써봤습니다. 교본에 있는 단어도 있고 없는 단어도 제가 몇개 추려가지고 같이 써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